우리 김태현 기자님, 전 뉴스버스 기자시죠. 지금은 나오셔서 프리시죠. 예, 프리하지만 이제 곧 적을 찾아야죠. 아, 저, 그 뉴스 코멘터리로 들어오시죠. 이번에 생활정치로 제가 1급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에는 자주 뵀던 것 같은데. 네. 먼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분석을 오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십상시 문제, 일국간신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네. 우리 김태형 기자께서는 김대남의 녹취록을 해서 십상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 중화하고 동화가 보도를 구체적으로 한것 같은데 일곱 간신을 했습니다. 네, 칠간신, 한남동 라인. 한남동 라인은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김대남 행정관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들었던 건 4명이에요. 아, 원래 4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상시라고 표현을 했지만, 십상시를 조금 설명드리면, 네. 이 왕이 신하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황간, 그리고 신하들이 왕에게 못하는 얘기를 듣는 황간, 그러니까 네. 이 중간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십상시라고 표현을 했죠. 중국에서 나온 얘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김대남 행정관이 이 설명을 했던 그 4명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총애를 받고 있고, 아... 그리고, 그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권 이제 관계자들이 표현을 하기로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게,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욕받이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직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요? 예. 대단한 실력자들이네. 실력자들이죠. 그러니까 총애를 받으면서 이 밑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못하는 얘기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그 과정에서 이제 네트워킹을 만들고 그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를 쥐락펴락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설명인데 네 간신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박근혜 때 문고리 3인방처럼. 그렇죠.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두 명은 그 7간신에도 이제 포함이 되고. 네, 7간신 명단 한번 그 언론에 난 거하고 우리 김태현 기자가 얘기하신 거 저희들이 네 그 저기서 제가 한번 찝어볼까요? 네네. 저는 황모 행정관 찝겠습니다. 네. 그죠. 맞죠. 이 이분은 이제 네 간신에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김모 행정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모 행정관이 거기는 어떤... 이제 인사 쪽에 있는 인사 쪽에 아 예. 거기까지는 이제 이름을 저희가 그때 공개를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황종호 행정관 그 이분 황하영 씨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해 40년 지기 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건데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뭐냐면 코바나 콘텐츠에서 김건희 여사가 들어갈 때 뒷덜미 잡고 들어가던 맞아요. 그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모 행정관. 네, 김모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간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 실명이 뭐죠? 더 좀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김성룡 행정관이라고. 김성룡. 예,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강명구 의원. 조지연 의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원래는 이제 행정관, 뭐 비서관 뭐 그랬었는데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이제 근무했던 이력이 또 한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지연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주변 평판들을 좀 취재를 해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충실하다. 예. 충실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로얄티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취재를 하다 보면 네.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충성심이 있다 이런 평가들을 다들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제가 추가 취재는 하고 있지만 예, 요런 정도는 이제 지금 제가 그 사람이 내간신입니까 그러면? 예, 이렇게 총 4명이 제가 보도했던 그러니까 누구야? 황하영 씨의 아들 네, 황종우, 김성룡, 강명구, 조지연 이렇게까지가 이제 강명구가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정관 하다가 두대간 뛰어갖고 공천 받아갖고 된 사람이죠 이번에 맞습니다. 김대남이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뭐 김대남 행정관 얘기나 아니면 이제 장해찬 씨가 예. 설명한 거랑 다 틀려요. 다 그러니까 틀려요. 예를 들면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승진 못했다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김대남 행정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승진하는 걸 보고 서운해서 자기가 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의 설명도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승진하고 나간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녹음 파일에서 네. 장해찬 씨에 대한 이제 김대남 행정관의 또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잘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찌됐든 이 칠간신 그리고 십상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혹은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보도들이 네.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보도들이 꿰뚫는 그 핵심은 이게 이제 누가 있었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에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쥐락펴락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권력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 보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뭐 권성동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가 도곡동 라인, 그 한남동 라인 그치, 이렇게 맞아. 얘기한다는 건 그게 있다는 거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 권력 내부에서는 누가 가장 센 권력과 연줄이 다 있느냐. 네. 그 사람과 그 VIP하고 누가 직보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VIP의 오다를 누가 제대로 밟느냐. 네. 이것이 권력 실세거든요. 그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조화리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대통령 권력뿐만 아니라 과거 왕조 시대도 그랬고. 자, 그러면은 그 누구야? YTN 출신 이모 비서관은 네 명 간신에서 밀려났어요. 그저 누구야? 저 양정철이하고 저 박영선 언론에 흘린 사람. 예, 그 사람이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죠. 예, 그렇지. 언론에 이렇게 나와 예, 있는데. 근데 제가 요 취재를 시작한 배경을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들 얘기를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요 취재를 시작을 했냐면 이게 이제 올해 4월 16일에 전화통화를 한 거거든요. 예, 오래됐네요. 네. 네. 근데 그게 언제냐면 총선 일주일 뒤에요. 그러네. 네. 근데 총선 일주일 뒤에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기억하시겠지만 박영선 국무총리설, 양정철, 그 양정철 비서실장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말로 나와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와요. 그런 적 없다. 그랬더니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관섭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이 비서실을 그 비서실 대빵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이 비서실장이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고 했는데 또 행정관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비서실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맥락을 설명을 드리려고 예. 제가 전화를 했던 거예요. 이모 비서관한테. 아, 그 김대남 행정관한테. 그때. 네. 아. 그래서 김대남 행정관이 저한테 이 사람들 이름을 이제 나열을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모 비서관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때 제 언론 보도 기억으로는 조선일보에서 네. 새벽에 그게 나와요. 네. 양정철, 박영선이. 그 다음에 오전에 YTN에서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모 비서관이 YTN에 줬다. 그렇죠. 자기 친정한테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았던 소문 또는 네. 이제 사람들이 의심했던 부분은 그 여기 칠간신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TV조선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 누구더라? 한 네. 분은 또 이제 YTN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TV조선이랑 YTN에서 나오니까 그 그렇지. 사람들이 다 의심을 했던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용을 제가 물어보려고 김대남 행정관한테 전화를 했었고 예. 김대남 행정관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 과정을 설명 들으면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십상시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먼저 설명을 했다는 건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본인은 인식을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김대남이가. 네. 저한테 뜬금없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흘리는 거지 쫙.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개된 녹음 파일 보면은 이제 김대남 행정관이 저한테 아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녹음 파일을 그래서 다 들어봤어요. 예. 처음부터 이제 9월 초까지,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하기 전까지. 근데 초반에는, 제가, 저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입니다. 얘기하면은, 김대남입니다. 기자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아우, 이렇게, 동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터, 이제. 예. 그게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갑자기 친분이 생긴 것이 저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걸어왔구만. 이명수 기자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네. 그렇죠. 저는 이제 취재를 하려고. 그렇지. 그 기사가 있을 때마다 전화를 했던 거예요. 또 취재를 하려고 전화했던 거고. 근데 이분이 이제 안 되는 건 안 된다. 틀린 건 틀렸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김승희 비서관. 아, 저기. 이혼모.
아, 이 업무가 아니죠. 그 딸 학교폭력. 맞아요. 네, 아. 학교폭력. 그거를 제가 이제 취재를 하려고, 뭐, 김승희 비서관의 그 자녀 학교폭력, 그리고 원주 농고, 학력 이제 그 속였던 거. 맞아요. 그런 거 알고 있었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김대남이가. 예, 당시에. 예. 어...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김승희 비서관의 번호를 좀 알고 싶다. 네. 그랬더니, 아, 그런 거는 이제 알려줄 수 없다. 자기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렇게 번호를 직접 알려주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해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소문이 돌았던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대통령실 들어오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의 사주나 아니면 이제 관상 이런 걸 가지고 우리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 그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술 논란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니까, 아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자기도 낸 적 없는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소문을 낸지 모르겠다. 이렇게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해줘요. 네. 근데 굳이 십상시 얘기를 저한테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했다는 건 본인도 인지하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런 이제 여러 활동들이 있다는 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걸 견제하는 거지, 스스로. 권력 내부에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얼마나 정치의 집약체입니까? 그렇죠. 위에서 누가 뭘 하는지, 어떤 라인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 본인들이 총선에 나갈 이미 채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에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대남 행정관의 말이 뭐 신뢰가 떨어진다, 뭐 알 수 없는 부분이다, 혹은 이제 본인도 그냥 서운한 마음에 토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들, 가사 이제 그렇다고 한들,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김대남 행정관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지. 예. 김대남이가 이명수 기자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우리 여기 이제 뭐 제야 언론이 아니잖아요. 뉴스버스는요. 그렇죠. 정식 언론인데 거기 기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죠. 하여튼 자, 그러면 말이죠. 궁금한 거는 네. 아까 그 네 명의 간신 4인방이죠. 4인방. 황종호, 네. 황종호, 그다음에 누가 김성룡, 그다음에 강명구 의원, 또 조지은 의원.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취재를 지금 예. 주안점으로 두고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십상시라고 불렸고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가 사실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외부 취재를 해보면 이분들이 이제 뭘 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막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 내외 대통령 내외 주변에서 네트워킹을 만들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분 그 대통령 내외와 굉장히 긴밀한 어떤 관계를 가져온 거는까지는 이제 취재가 되는데 네. 뭘 했는지가 취재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저기 7간신 중에 그 몇 명은 네. 뭘 했는지도 점점 저한테도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그런 내용은 제가 추가로 취재를 해서 기사화를 빨리 시킬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7간신 중에서 4명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 박근혜 때 문고리 3인방은 하는 일이 딱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나눠져 있었어요. 3명이서. 그렇죠. 네. 지금도 아마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4명이. 일단 뭐 인사는 누구죠? 김 비서관은 인사를 했을 비서관, 거죠. 네. 야, 그 사람한테 제일 잘 보여야 되는 거다. 그래서 보면 이원모 사실은 이게 칠간신이 이제 그 거론이 됐지만 네. 저는 칠간신이 100% 신뢰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은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원모 전 비서관 이원모 비서관도 들어갔거든요 사실. 근데 이원모 비서관은 핵심이에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 이름이 안 올라갔어요. 네. 그것만 하더라도 칠간신은 동아일보에서 흘린 거죠. 그렇죠. 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분들 중에는 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좀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사 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인사 비서관이 하는 자리가 공기관, 공공기관 어디 보낼지 그렇지. 사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리하죠. 그렇죠. 핵심이죠 인사가. 근데 어제자 보도들만 살펴보더라도 그 김대남 행정관이 이제 그 보증기금 상금 감사로 갈 때. 네. 거기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딸랑 김대남 비서관, 김대남 행정관 혼자만 딱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 문서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5분도 안 돼갖고 회의가 끝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임명이 된 건데
그런 거는 인사비서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다 검증하고 오다 그렇죠. 받아서 딱 올리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이 사람만 사실 김대남 행정관만 이렇게 됐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어제 이제 뭐 시림과 관련된 그런 보도들도 나왔지만 네. 그 인사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던 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금융 경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경력이 없는데 그 꿀 보직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보내주는 걸까?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제가 전 정권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리 이제 전 정권 추천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깐깐하게 사실 봐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당연하죠. 그래서 아무리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김대남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제 그 이력도 없고 그와 관련된 깐깐한 뭐 평판조회나 그런 것도 없었던 거고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내리꽂은 거지, 완전히.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화받고 간 사람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제가 취재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네 명 중에서 그 누구죠 인사 담당했던 김 비서관 그 사람은 이제 인사 전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거죠. 이제 추측은 하지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 네.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취재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 경험이라는 거 봤을 때는 대통령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인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 단체에 꼬나 박는 거니까. 그렇죠. 인사를 누가 지고 있냐.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양정철하고 누굽니까? 저 비서실장 했던 네. 둘이서 다툼이 좀 있었잖아요. 양정철하고 삐지고 자기 사람 안 박아준다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인사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인사키를.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따져본다 그러면 정책 아닐까 싶기도 한 홍보. 홍보도 있죠. 홍보도 네. 김건희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네. 김건희 여사 그 저 순천만 그 뭐 정원 박람회였나요? 네. 그 뒤돌아보는 그 사진 아주 그냥 이쁘게 찍힌 사진. 그 사진 찍어줬던 분은 이제 놀부 부대찌개 CEO로 간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네. 이 대통령실 내부에 우리가 뽑거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뭐 권성동, 한동훈 뭐 그런 이제 여권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네. 이제 이 비선 라인이 거론되는 것은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본인들이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은 이거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거는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만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충분한 설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 라인이 다 있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 사람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법인카드 다 쓰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것을 완전히 김건희의 직계 라인으로 직보하겠죠. 그 사람들은 네 명은 그렇죠. 직보하고 또 직접 오다 받고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실에서 다시 또 재오다가 이루어지고 네. 걔네를 눈치 보게 되고 그런 메커니즘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인사 같아요. 인사. 네, 그러니까 어제 이 한동훈 대표가 한남동 라인을 거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저녁에 채널A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그 대통령실의 영부인 집무실을 만든대요. 글쎄 그런 보도 나왔더라고. 근데 거기서 저는 집중한 부분이 뭐냐면 한남동에서 비공식 보고가 이제는 없어질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한남동 라인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한남동에서 한남동 관저에서 비공식 보고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남동 관저와 그 한남동 관저가 아닌 이제 영부인 집무실을 만들면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 뭐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간 한남동 관저 그리고 대통령실 여기에 뭐 한남동 관저만 미리 한번 짚어놓고 얘기해도 네. 누가 왔다 갔다 했던 건지 통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에 이제 집무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비선들 혹은 이제 내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더 은밀하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통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네. 이게 자체적으로 폭로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김대남 씨도 우리 저 김태현 기자한테 얘기하고 한동훈이 얘기하고 권성동이 얘기하고 막 네. 이 골로 가는 걸 괴멸하는 거에 전형을 보여준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자기네 윤석열 정권이 네. 이런 비선에 의해서 공식 기구가 아닌 사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 공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이익,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정책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이제 작용이 될 것이며, 네. 이 사적인 어떤 그 관계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공적인 업무를 하는 동안은 이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오늘 그 뉴스토마토 보도만 보더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후보가 홍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만 높게 나오게 해달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정치 검사 그리고 정치 초보 얘가 이 정치권에 나오면 그러니까 이 공적인 그 공론의 장에 나오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목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명태균이라는 사람 우리 김태현 기자도 많이 계속 취재하셨을 때 명태균의 정체는 뭡니까? 명태균 씨는 브로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단순 브로커는 아니야. 단순 브로커는 아니겠죠. 네. 예,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정치가 그러니까 어떤 그 정체보다도 저는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이제 언론의 그 흐름이 예,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당장 그러니까 보도가 나왔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그 가두면 뭐 내일 당장이라도 탄핵될 텐데 한 달 안에 탄핵될 텐데 괜찮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농담이다. 이래버리면 어제도 농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뒤에 이제 농담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네. 저는 파급력이 있고 그리고 이 녹음 파일에서 나오는 것들만 보더라도 명태균 씨가 그때 왜 그랬는지 맥락이랑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첫 보도를 할 때 이 팩트를 딱 단단하게 박아놓고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전후 맥락상 이제 얘기가 되는 것들이에요. 기사가 돼도 이 흔들리지 않는 팩트들인데 명태균 씨의 그 후속으로 나오는 해명들이나 네. 아니면 명태균 씨의 발언들이 이 언론을 너무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자들 받아 쓰고 네.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는 문제가 계속 없어져요. 맞습니다. 네. 뉴스토마토가 어떻게든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를 다시 갖고 오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의 말만 따라가면 안 된다. 이제는 이제 어떤 명확한 증거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히 좀 짚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정체라고 한다면 사실 이분이 정치 브로커나 아니면 이 정치권에서 계속 그 배회하는 사실 그런 분이잖아요. 네. 그 이미 이제 사기 판결 받은 적도 있는데. 사기 같은 경우에도 뭐 공무원들에게 육급 공무원에게 5급으로 승진시켜 주겠다. 내가 그 윗선 잘한다. 근데 실제로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여태까지는 정치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이제 브로커였을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언론에서 체급을 너무 키워주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이제는 저는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냐면 여권의 핵심 인물, 여권 대선 주자들과 같이 움직였던. 뭐 그들의 어떤 책사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네. 책사급이지 완전히. 그렇죠. 기획자 플래너. 그렇죠. 플래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당장 그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와서 많이 떠드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얘기 아무 얘기도 없어. 심지어 해명을 했던 것 중에 말도 안 됐던 게 일면식도 없다. 그 뒤에 한두 번 만났다. 이건 양립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한두 번 만났는데 어떻게 일면식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거는 뭘 시사하냐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리고 저는 또 어제 이 그 명태균 씨가 아마 라디오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했다. 글쎄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거기서 이제 관심을 딱 가졌던 부분이 뭐냐면 자동 녹취도 눌렀을 테고 분명히. 당연하죠. 자동 녹취가 됐겠지. 그렇죠. 그때 통화했던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상병 사건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개인 폰으로 맞아요. 전화를 한 게 나왔잖아요. 여러 번 나왔죠. 근데 아주. 우리가 그때도 궁금했던 건 이 관련자들 중에 뭐 이종호 씨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폰으로 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남아요. 네. 예. 궁금증으로 남아서 이 부분은 추가로 이제 향후에 취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명태균과 김대남 계속해서 우리 이제 김태현 기자께서 취재하시겠지만은 이러한 작태와 행태를 보면서 기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오공 시절에도 예.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고 맞아요. 오히려 이제 그때는 뭐 지역에 있는 분들을 버스에 태워서 막 날퍼 날리는 그런 일들은 있었어도 네. 본인들이 이기려고 이제 여론 조작을 하는 경우들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온 그 행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을 지나와서 검찰의 그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정치를 지나오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나오면서 국민의힘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국민의힘도 끝났어 이제. 네. 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대통령의 권위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지. 검찰은 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정치인 혹은 이제 정적을 권력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쓰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비판을 받아왔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이제 존재 의의를 밝혀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이 아무리 많아도 다 무혐의를 주려고 하고 있죠. 네. 이 말은 검찰의 존재 의의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뭐 전두환 노태우 때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지금 비판을 받지만 본인들은 이제 아니라고 지금 네.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실은 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이거든요. 네. 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에서 이 정치인들이 눈을 돌리면 극단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내부에 뭐 극우 유튜버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이거는 잘못된 사회예요. 원래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우리 그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도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지 봐야 되는 거고 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도 지금 어제 보니까 뭐 보안사나 뭐 이런 데서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걸었다고. 어이가 없어. 이게 가능한 방첩사에서. 네, 이게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보 뭐 동문 그 라인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방첩사라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쭉 봤을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단순히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싫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 여권에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대결을 해나가면서 이 어떤 정책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떤 정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인데 네. 이놈의 윤석열 정권 사회는 완전히 그런 게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걸 다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19% 나오고 예, 이런 이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이제는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죠. 네,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 기자. 네. 취재 파이팅 하시고요. 네.
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서 철퇴를 가할 수. 어제 제가 누굴 만나니까 우리 학교에서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뭐 교수인데 아 뭐지 마라 결정적인 거 안 나와. 그러면 넘어가 딱 그러더라고 나한테. 근데, 아무도 없네. 근데 진짜 어. 기자들도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근데 영부인이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거 정권이었으면 이 명태균 씨 같은 녹음 파일 나왔으면 끝났어. 이건 결정적인 거예요. 끝났어요. 그리고 최상병 사건 같은 데서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 의혹이 나왔으면 거기도 끝난 거고. 그렇지. 양평 고속도로. 그 양평 고속도로 얘기는 제가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예. 있는데 그 정동균 군수 돌아가신 이제 전 예. 양평 예. 군수. 예. 그때 제가 이제 취재할 때 그 비서관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이제 보좌진들이 저한테 설명해 줬던 게 있어요.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이 안 맞는 부분. 그리고 그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해명이 안 맞는 부분인데 원래 노선이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이제 타당성에도 맞고. 근데 이게 왜 처음에 이 경제성 평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그 작업에 그러니까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냐면 이거 이제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이제 그분들 들은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정동균 군수의 그 동생분이 양평 쪽에서 병원에 이송이 못 돼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양평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아산병원이거든요. 그러면 양평에는 노령 인구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양평 그 서울 양평 그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은 주말에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밀립니다. 일단. 엄청 밀립니다. 응급차가 지나가려고 해도 비켜줄 수 없는 좁은 도로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평에서부터 이 하산병원까지 이어지는 그 짧은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 PPT를 할 때 정동균 군수가 요 자신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게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동균 군수가 이제 그 자기의 안타까운 가족 사례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고속도로가 뚫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니 뜬금없이 그 고속도로의 라인이 바뀌어 버리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취지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제 뻔뻔하게 이 그 바뀐 사유를 설명하는 걸 보고 네. 제가 굉장히 좀 놀랐던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태원 참사라던가 뭐 여러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안들이 사실은 과거 정권이었으면 모두가 스모킹건이에요. 지금도 뒤를 돌아보면 총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스모킹건을 원한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빠졌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지금 용인되고 있는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네. 날카로운 지적하셨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자주 뵙고요. 이런 얘기 저는 그동안에 취재했던 얘기들 워낙 네. 많으니까 그 비행과 부정 네. 계속 우리 김태현 기자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